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조유리 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수는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분인데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주 귀염하고 상큼한 제 동생 조유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끝인가요? 조유리입니다. 제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너무 아끼는 내 동생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 뭐 피드백 같은 건 없나요? 만족합니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 보는 라디오로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네.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택시로 돌아온 조유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권은비의 영어스트리트에 게스트로 오게 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뭔가 항상 라디오 때마다 좀 긴장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앞에 언니가 앉아있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좋네요. 너무 편하네요. 또 편하게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또 평소에 권은비의 영어스트리트 조금 들으세요? 이게 또 3초간 막아뜨면 네, 라디오가 끊길 수 있는 방송사고가 나니까 3초 안에 좀 말해주실래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섭외 왔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했다? 당연하죠. 근데 이건 정말이고 저 거짓말 안 치는 거 아시죠? 방금 알죠, 망설일 알죠. 땐 망설이잖아요. 네, 진국이잖아요, 유리씨. 이거는 정말이고 왜냐면 그냥 언니가 아니었어도 네. 영수는 나왔을 내가 아니었어도 영수는 나왔을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영수에 큰 애정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가 봐요. 제 마음속에 애정이 있나 봐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별로 안 알고 영에서 저 말해주고 싶어요. 네, 유리 씨 또 영화잖아요. 그럼요. 딱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영스트리트도 그냥 좋은데 네. 언니까지 한다? 완전 엄마야. 너무 금상첨화.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네. 김수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좀 읽어주세요. 네, 김수아님께서 둘 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크크크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규님께서 확실히 편해 보이네요 두 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편해요. 언니도 저희가. 편하시죠? 네, 또 음방도 요즘에 같이 하고 또 최근에 계속 같이 만나가지고 뭐 너무 편하죠. 네. 계속 붙어다녀요. 네, 김헌모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네. 좀 늦게 들어왔는데 유리다, 둘이서 한 주씩 순서대로 음방 1위 한 거 축하해요. 맞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 유리 씨가 며칠 전에 음악 방송 1위를 했습니다. 빵빠레 한번 주세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날 제가 라디오에서도 축하도 정말 해드리고. 근데 혹시 들으셨나요? 라디오는 못 들었는데. 근데 언니가 축하를 따로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죠. 언니가 고구마 케이크 사줬잖아요. 맞아요. 고구마 같은 머리색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고구마 케이크로 골랐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진짜 맛있게 먹긴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영수 끝곡으로 제가 유리씨 노래 택시도 또 신청하고 퇴근했거든요. 엄마야. 네. 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유리씨의 택시를 홍보 요정처럼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1위 했을 때 울지도 않고 네. 수상 소감이랑 앵콜 무대 굉장히 야무지고 행복하게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했던데 이거 택시 운전기사. 맞아요. 네, 운전기사 옷 입고 그 핸들도 들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진짜 제가 1등 할 줄 몰랐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께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그때랑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라 저는 행복을 정말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그쵸? 네,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정말 기뻤어요. 그때만큼 1등 하는 순간은 언제나 새롭고 기쁘고 그런데 이제 울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좀 왜 이번엔 안 울었지? 별로 안 기쁜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요? 근데 네, 아니라고 해명하고 네. 싶었어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1위 했던 순간도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저 보고 언니한테 축하 맞아요, 연락 왔어요. 근데 언니가 기억 못 했었잖아요. 너 왜 나 1등 했는데 축하 안 해줘? 바로 어제 연락했는데 그 전날에 둘이 연락하고 있었어요. 언니 축하해서 고마워 유리 했는데
했는데 제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진짜 문제네요. 죄송해요, 유리 씨.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께 축하를 받아서. 아니에요. 그게 언니의 매력이죠. 네, 죄송해요, 유리 씨.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유리 씨에게 음방을 1위를 선물해준 그 노래 택시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택시는 하이브리드 팝 장르의 곡이고요. 하이브리드 댄스 팝 장르의 곡이고요. 이제 너에게 달려가겠다, 네. 너에게 직진하겠다 이런 마음을 택시에 비유해서 표현한 굉장히 뭐랄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아, 완전 택시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한 직진 고백송이네요. 그러면? 네, 직진 고백송이에요. 우리 유리 씨가 면허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택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런 맞아요. 이런 암묵적인 이유도 있던데. 맞나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면허가 있었으면 노래 제목이 자차였을 텐데. 아, 없었으니까. 네. 네, 내가 지금 탈게 지금 택시밖에 없다. 맞아요. 네, 택시 타고 가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근데 되게 귀여워요. 네, 이게 약간 좀 약간 킹받고 귀여운 네. 게 있어요. 뭐 부릉 이런 단어도 아, 들어가고 부릉. 그런 단어들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포인트 안무가 직진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동작인지 보라 카메라 보고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직진 댄스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달려가고 싶어 이런 느낌. 귀엽다. 그쵸?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또 포인트 댄스가 또 있어요? 직진 댄스 말고. 저는 이거 말고 이제 처음에 택시 잡을 때 이렇게 택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잡는 안무가 있는데 그 안무도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은 안무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뮤비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회수가 1,300만을 넘었다고 하네요. 진짜요? 저도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오. 일단 유리 씨 뮤비를 보면서 그 노란색 택시가 너무 이제 그쵸? 네, 정말 택시라는 뮤비를 딱 표현해주는 약간 메인 그림 거기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유리 씨가 그 핑크색 핑크핑크한 방에서 아~ 연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데이트 나갈 네. 준비하는 거 거기도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죠? 네 뒤에 이제 사람들 네. 앉아 계시는데 어, 거기서도 또 혼자 연기하시는 것도 좀 인상 깊게 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상도 이쁘더라고요 이게 검정 드레스인데 거기에 운동화를 좀 신었나요? 아 맞아요 그 네. 양갈래 머리하고 네. 운동화 신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드레스와 운동화 조합이 유리 씨에게 잘 어울리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뮤비에서 한 번 더 보니까 너무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봐주셨네요 말을 하면 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금발로 탈색도 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흑발 대 금발로 의견이 나뉘는데 유리 씨의 네. 선택도 궁금해요 아 어렵네요 흑발 금발 근데 저는 사실 네. 금발도 좋지만 네. 쌩얼일 때가 좀 보기 힘들어서 쌩얼은 힘들 수 있죠 네 쌩얼일 때 거울 보기가 살짝 힘들어서 금발 말고 흑발을 선택하겠습니다 머릿결은 좀 괜찮아요? 머릿결을 선생님이 아주 잘 신경 써주셔서 오. 머리는 좀 덜 끊겼는데 대신 두피가 좀 상해서 아, 근데 옛날에 유리씨 팀 활동할 때도 금발했잖아요 어 맞아요 그때도 진짜 예뻤거든요 어 그때도 인기가 좀 좋았죠 그래서 다시 한 것도 있어요 그때는 좀 더 밝았죠 지금보다 그때는 완전 백금발 아 그 지금은 좀 더 약간 베이지가 섞인 금발이구나 어 맞아요 네. 어, 근데 둘 다 좀 더 다른 매력인데 지금 좀 더 성숙해 보이고 네 그때는 진짜 밝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남민정님께서 유리 금발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no.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유리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좋고 주전 멘트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나눠주세요 이쯤에서 유리 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어느 파트 어떤 점에 집중을 해서 듣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 녹음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택시 2절 벌스에 보면은 롤러코스터 네. up and down yeah 뭐 이렇게 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녹음을 되게 열심히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네.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어, 그, 부분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지 좋습니다. 않을까 네, 그럼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고 저희는 유리씨의 택시 듣고 올게요 좋아요
유리 씨의 택시 듣고 왔습니다. 박준성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읽어주세요. 어제 개학하고 학교에서 야자하면서 영스트리트 듣고 있어요. 유리 누나 신곡들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화이팅! 와, 좋습니다. 우리 유리 누나 신곡들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또 이게 타이틀 말고 수록곡도 너무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멍, 전 멍을 추천합니다. 멍. 네. 9305님의 사연입니다. 조유리님의 미모와 금발의 빛이 더해져서 제 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오.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T예요? 네. 네. 어, 아니요? 저 근데 요새 F 같아요. 시력이 향상되셨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끝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3574님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은비 유리 투샷을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나도 모르게 광대가 승천하면서 뱃살이 빠지고 키도 10cm 정도 더 커졌습니다.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기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귀여우셔. 감사해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유리 씨는 항상 딱 적당하게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도 활동이 좀 겹쳤잖아요. 맞아요. 대기실도 자주 놀러 간 게 아니라 제가 솔로다 보니까 대기실이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 좀 시끄럽게 했어요. 유리 씨 만날 때마다 왜이 밥 아, 먹은 거야 하면서 막 왜이 하면서 막 장난을 진짜 많이 쳤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는 잘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유리 씨 자꾸 이거 하면서 아. 저 따라하시는데 네. 이게 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유리 씨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렇게 말하시면 오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제가 하게 됐냐면 네. 뮤직비디오의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촬영 기법이 너무 독특하여서 맞아요. 어 이건 근데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하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갑자기 대뜸 벌떡 서더니 막 이거 이렇게 촬영했어. 막 아니 이렇게 행동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언제 짠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어라고 했죠. 오나.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 오해 소지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굉장히 멋있게 촬영을 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네.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최애 부분이 됐어요. 아, 좋습니다. 네. 컴백 준비할 때 좋은 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털어놓나요? 사실 이런 고민이 생기면 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대본에 아, 혹시 은비? 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은비 언급 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왜 그러세요? 은비 언니는 아니고요 라고 하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저 하나도 안 슬퍼요. 아니 근데 언니한테 언니를 만나면 고민을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도 힘들고 이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뭔가 고민이나 힘든 걸 먼저 얘기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도 언니 나름의 힘든 게 있을 텐데 계속 힘들 때 찾고 그러면 이게 저의 힘듦 저는 힘듦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엄청 성숙해요. 유리 씨가 생각보다. 그래서 언니한테 네. 뭔가 이렇게 먼저 털어놓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만나면 얘기하죠. 네. 맞아요. 만나면 잘 얘기를 하는데 팀 활동 했을 때도 그렇고 막 먼저 또 털어놓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혼자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맞아. 혼자 생각하고 유리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 성숙하구나라고 그때부터 조금 알고는 있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유리 씨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건 또 연기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맞아. 유리 씨가 아무래도 연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막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와,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 안 하실 텐데. 아, 근데 네. 연기 얘기 맞아. 근데 저희가 하도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근데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아, 드리고 아닙니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기하니까 이 얘기 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합류 축하드립니다. 오, 오디션 정말 많이 이제 봤는데 많이 떨어지고 딱 하나 붙은 게 이 네.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쩌다 보니 정말 큰 작품인데 네. 진짜 붙자마자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는데 이게
뭔가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좀 바뀌어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유리 씨가 붙고 나서 저랑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아 맞아 언니 저 붙었어요 그 할 때 우리 손 잡고 와 맞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맞아. 있어요. 기사 네. 뜨고 나서 이제 뜨고 언니한테도 이야기를 따로 해줬는데 이제 언니가 와 맞다 봤다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유리한테 오징어 게임 하면 커피차 보내야겠다 했는데 그럼 인원을 몇 명으로 보내야 돼? 하고 혼자 고민했던 생각이 있었네요. 아 네. 너무 귀여운 그러니까 고민 많은 감사해요. 분들이 게임에 참여하실 텐데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혼자 고민해서 유리 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아니 이 기쁜 소식 누가 제일 먼저 들었나요? 사실 이게 요나? 예나? 요나? 아 고양이? 네 고양이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예나? 아니 사실 이게 멤버들한테도 다 숨겼었어요. 맞아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뭐 기밀사항이니까 기사가 뜨기 전까지 네. 멤버들한테도 다 숨겼었고 이제 그렇게 숨기다가 기사가 뜨고 이제 멤버들한테 연락이 왔죠. 맞아요. 정말 모두한테 숨겼었어요. 맞아요. 정말 철저해서 전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맞아요. 종종 샵에 가면 유리 씨가 오디션 보러 간다. 아 이제 맞아 맞아. 저희가 같은 샵이라 종종 맞춰서 유리 오디션 진짜 열심히 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작품들 중에 너무 좋은 작품이 또 돼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촬영 준비 잘하시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조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8195님께서 유리랑 은비 서로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팬으로서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진정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진정되나요? 좀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저희를 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다시 심장이 진정되면 다시 저희를 딱 눈을 뜨고 보세요. 아 좋습니다. 네,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유리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주전 멘트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유리 씨의 레몬블랙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처음 들어봐 What is this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걸 신기해 또 생각나 What is this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비의 선톡은 1위 가수들의 만남이네요. 오구오구 내 동생 조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들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좀 읽어주세요. 네. 이재용 님께서 오늘 영스 보고 다음 주 맵주리도 기대 기대. 맞아요. 또 제가 하는 너튜브에도 좀 출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었는데 맞아. 빨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맞아. 네. 제가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려드릴 순 없지만 진짜 라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유리 씨는 좀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는 매운 거를 어렸을 땐 되게 못 먹었는데 요새 잘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먹으니까 느나 봐요 이게. 그렇죠. 네, 또 계속 먹으면 또 느는 것처럼 매운맛도 좀 늘긴 늘더라고요. 그런가 네. 봐요. 5991님께서 두 분 보느라 저녁 먹는 것도 포기하고 보고 있네요. 근데 배가 안 고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그래도 밥은 드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밥 먹으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서 또 맞아요. 듣는 라디오로 같이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9085님께서 유리 언니 저희 중학교는 졸업 행사로 뮤지컬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와 노래를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기랑 노래를 많이 떨지 않고 준비한 만큼 실력을 보여주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와, 알려주세요 또 꿀팁. 근데 이건 언니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무대에서 100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약간 연습한 거에 100%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30을 연습하고 150을 와. 연습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죠. 그리고 생각보다 무대에 가면 그렇게 떨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또 막상 가서 하면 그냥 연습한 대로 수월한데? 라고 생각할 그쵸, 때도 그쵸. 있어가지고 네. 아마 열심히 연습해 놓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20, 130을 준비해 놓으면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갑자기 긴장했다 해가지고 저 첫 쇼케이스 때 생각나가지고 점심을 먹을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먹어봤는데 당일에 먹으면 또 갑자기 또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안 떨리거나 뭔가 갑자기 또 몸에 변화가 올까 무서웠는데 만약에 드신다고 하시면 꼭 전날에 한번 드셔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정말 떨린다 하면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3부에서는 유리씨와 같이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와. 선 넘테. 룰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듣고 저랑 유리씨가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총 2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해서 8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선물 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유리치킨? 아니요. 저도 그 당첨자 중에 저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치킨도 먹고 싶은데. 아 유리 씨는 제가 이따가 기프트콘으로 그냥 보낼 테니까 먹고 싶은 브랜드 알려주고 가세요. 네. 네. 단 실패한다면 땡이고요.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영세 또 나와주셨을 때 제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무도 치킨 못 받아가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니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가 언니는 이걸 것 같다에 맞춰서 해볼게. 아 우리 또 팬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유리씨가 저에게 맞춰준다고 하시니까요. 네.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콜라 대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은자를 지금 제가 맞춰드릴게요. 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아 오 이렇게 바로 틀리던데. 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주시게 네. 주세요. 서로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꾼다 대 안 바꾼다. 하나 둘 셋 바꾼다. 아 고개 흔들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당했을 때 더 기분 나쁜 것은 일십 대 안일십. 하나 둘 셋 안일십. 가끔 이 사람에게 왜 이러나 싶었던 적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언니 저한테 맞추고 계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만약 친자매였다면 100% 싸운다 대 절대 안 싸운다. 하나 둘 셋 100% 싸운다. 레전드 안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안 틀려도 그렇지 이렇게 틀릴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3년을 같이 한 사이인데.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냥 다시 할까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일단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0문제고요 최초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살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았는데 같이 산 유리도 마음이 조금 안 맞는다니. 근데 좀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좀 슬프네요. 일단 먼저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서로의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 대 안 바꾼다였어요. 아니 왜 바꿔요? 전 바꾸고 싶어요. 너무 예쁜데 왜 바꿔요? 저는 유리씨가 예뻐서 바꾸고 싶어요. 엄마
저는 이렇게 짧게 생긴 그런 귀염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리 씨가 좀 귀염상이고 저는 좀 약간 어른상이 어른미가 있는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얼굴형이니까 그래서 좀 유리 씨처럼 귀여워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키. 유리 씨가 키가 크잖아요. 저보다 진짜 큰 사람이 들으면 진짜 비웃겠어요. 아니, 저보다 크니까 그래도 저보다 한 몇이죠? 그래도 한 제가 63? 제가 58이니까 꽤 차이 나요. 아, 그 5cm 정도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팔다리가 또 유리 씨가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 너무 닮고 싶고. 네. 근데 저는 언니가 안 바꾼다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바꾼다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자기에 심취해 있을 것 같았어요? 어, 아니요. 그런 것보다 그냥 안 바꾼다라고 할 것 같았어요. 오, 진짜요? 느낌이. 예. 네. 그냥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아, 저는 바꿀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유리 씨라면 바꿀 것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요. 유리 씨는 그럼 본인의 생각대로 고른다면 바꾼다 안 바꾼다? 전 그래도 안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잠깐 비참하게 만들지 마요 유리 씨. 아, 이게 왜냐면 내가 바꾼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이유가 있는데 제 얼굴에도 장단점이 있고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언니 얼굴에도 이유가 납득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네.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언니 얼굴에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나하나 따지고 내 얼굴보다 이 얼굴이 낫고 이 얼굴에 뭐 이것보단 내가 더 나은데 아 근데 이것보다는 언니 얼굴이 나은데 이렇게 할 바에 그냥 고민할 바에 그냥 어차피 안 바뀌고 그냥 안 바꾼다. 아니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죠. 게임이니까 그냥 바꾼다 안 바꾼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바꿔본다 안 였으면 했으니까 왜냐면 아 바꿔봤다가 다시 돌려진다 네, 내 돌려지는 얼굴이. 거면 그러면 바꿨죠 당연히 언니 얼굴로 살아보고 싶어요. 한번 살아보고 다시 돌아오겠다 네. 내 얼굴로. 뭐 그렇게까지 또 납득하게 해주니까 네 그 마지막 말 아니었으면 지금 나가라고 할 뻔했어요. 당연히 바꿔보죠.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당했을 때 더 기분 나쁜 것은 일십 대 아내십이었어요. 언니 완전 일십 이건 근데 제 의견이었어요. 어 왜 왜 일십이 더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니까요. 아 그러네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읽고 왜 답장 언니 잘못 이해했죠 이거. 아 그러네 일십이 아, 기분이 나쁘죠. 그쵸 일십이도 기분 나쁘지. 아 아니 일십은 그냥 안 읽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 실수였어요. 저의 불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 된 걸로 해주세요. 영수 바꿔주라. 바꿔주라. 아 이미 안 된다고 합니다. 냉정한 아, 사회죠. 네. 그러네요. 티신가? 네 네. 티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쵸. 네. 네. 피디님 티티티 피디님 티신가 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 했던 적 있다 대 없다 했는데 저희가 뭐였지? 나는 언니의 이입해서 없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 아닌가? 있다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언니가 없다고 했고 네. 내가 있다고 했어요. 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리 씨가 저를 봤을 때 어, 이 사람 이 언니 왜 이래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유리 씨한테 없어가지고 그냥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 씨가 맞춰주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까먹고 제가 맞춰주겠다고 한 거 까먹고 있다라고 했다가 그 뒤에 그래서 언니한테 맞춰서 절대 안 싸운다라고 했는데 아~ 언니가 또 싸운다고 해가지고 아,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싸우진 않아요. 네? 많이 혼나나 봐요. 아니 아니요 저희 안 싸우지 않나? 아, 싸우진 않죠. 맞아. 네 싸워본 적이 없어요 유리 씨랑은. 근데 왜 싸운다고 대답하셨어요? 아 친자매였다면. 아 이게 만약에 저희가 멤버였다면 안 싸우겠지만 진짜 친자매였으면 왜요? 저 한 대 뭐 뒤통수라도 한 대 콩 하고 싶으시나 봐요. 아 뭐 전혀 그런 건 없지만.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가끔 언니 저한테 약간 그런 거 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랄까? 근데 약간 제가 언니를 놀리잖아요. 항상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언니를 항상 놀리고 또 네. 앞에서 깐족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가 친언니였으면은 이렇게 한대 꿀밤 때릴 수 있죠.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죠, 알죠. 그만 깐족대.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긴급하게 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너무 안 맞아서. 2라운드 네 문제 중에 절반 두 문제만 맞춰도 치킨을 쏴드리겠다고 영수에서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초식에 주세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상대방의 엄마 대 딸. 하나 둘 셋 딸. 동시에 연락이 온다면 누구에게 먼저 답장을 할 것인가? 최애나 대 김채원. 어? 하나 둘 셋 김채원. 상대방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했던 일.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마지막으로 뽑은 내가 뽑은 2023 올해의 명곡은 더 플래시 대 택시. 하나 둘 셋 택시. 더 택시. 더 택시? 아 제가 버디크 하자.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하면 다 보여가지고 아. 네 이렇게 2라운드는 네 문제 중에 총 세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오. 최종적으로 문제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했으므로 선물을 쏴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럼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좋아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상대방이 엄마 대 딸. 근데 언니 왜 제 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잘 네. 키우실 것 같아요 이리 씨. 저 진짜 잘 키울 거예요. 네. 아마도. 뭔가 그러니까 좀 진국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대 사람으로서 네. 네. 오 정말요? 네 뭔가 저는 조금 유리 씨를 보면서 굉장히 성숙하고 좀 대견할 때도 있고 아오. 뭔가 좀 깊이가 좀 깊어가지고 뭔가 아이들을 좀 잘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꼼꼼하게. 네 저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네. 딸을 선택했는데 네. 근데 저희 진짜 엄마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겠다. 왜요? 네? 잘 키워놨더니 다른 사람 딸 하고 싶어? 다른 사람 딸 하고 싶어? 이렇게 아, 막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건 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언니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연락이 온다면 누구에게 먼저 답장을 할 것인가 했어요. 네. 최애나드 김채원이었죠? 네. 왜 김채원을 뽑으셨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방금 PD님께서 진짜 맞힌 걸로 해줄 테니까 솔직하게 하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언니가 이게 김이 나올 거, 이 가 나올 것 같은 입모양인 거예요. 아, 네. 최애는 이렇게 조에 이렇게 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잉 이렇게 가길래 김채원인가 보다 하고 김채원 이렇게 양신구에 감사한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채원이를 뽑은 이유는 네. 예나는 ENFP잖아요. 저랑 똑같잖아요. 아 답장 안 해도 네. 상관없어서 저랑 예나랑 진짜 만나기만 하면 진짜 거울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보면 웃어요. 맨. 서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장난치고 우리 최근에 맞아. 만났을 때도 계속 맞아, 맞아. 장난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저를 보는 것 같은 진짜 동생 같은 예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너무 웃겨 둘이 예나는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뭔가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 맞아 답장에 신경 별로 안 쓸 것 네. 같아. 근데 채원이는 뭔가 연락이 와도 항상 진지하게 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예나를 잠시 이제 내려놓고 채원이를 선택했습니다. 예나를 내려놓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예나는 이해해줄 것 같은 그냥 아니, 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뭐야? 네. 왜? 좀 쿨해가지고 그러면 김이 들려가지고 김채원을 뽑은 거예요? 그냥 김해서 김채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진짜로 대답을 한다면? 진짜로 대답한다면 저도 채원 언니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나 언니는 실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굳이 대답 안 해도 되는. 아니 근데 제가 단톡방에 자꾸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런 거 이제 답장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아무 답장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만약에 채원 언니가 자꾸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내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채원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네. 뭔가 언니 휴대폰 뭔가 고장났나 봐.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저 단톡에다 채원이한테 도도도도도 이거 보내려다가 참았잖아요. 예나 언니가 도도도도도도 좋습니다. 귀여웠어. 상대방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했던 일 있다 대 없다였는데 저희가 둘 다 없다를 뽑았어요. 맞아요. 근데 전 진짜 없어요. 네 저도 진짜 없어요. 네. 언니한테 서운한 일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왠지 생기면 바로 말하는 성격이긴 한데 유리한테는 서운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니한테 서운한 거 진짜 없어요. 그냥 네. 고마웠던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라면. 내가 뽑은 2023 올해의 명곡 더 플래시 대 택시라고 했어요. 근데 더 네. 택시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두 개 다 하고 싶나 봐요. 뭐 아무래도 두 개 다 하면 좋죠. 저는 제가 대기실에서 더 플래시보다 택시를 더 많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맨날 택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펜사장 가도 더 플래시보다 택시를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귀에 꽂혀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택시를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유리 씨의 멍 듣고 오겠습니다. 멍! 곧 사라질 거라 할 정도로 아픈 것 같아 맞춰가요 우리 속도
광고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문자들 더 만나볼게요. 네, 유리씨 사연 읽어주세요. 서찬욱님께서 수록곡 멍이요. 사실 제목만 듣고는 강아지 울음소리 멍멍인가? 했는데 들어보니 너무 위로되는 곡이네요. 오래오래 계속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유리씨의 감성이 담긴 곡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96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4일에 천안에서 은비 유리 봤었는데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유리 멍 무대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택시와 상반된 느낌이니까 더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우, 네. 다행이다. 그 무대를 위해서 가죽 자켓도 급하게 입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겸손님께서 유리님 오늘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실력이 살아있던데 혹시 피아노 연주회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나요? 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노 좋아하잖아요. 네, 피아노 잘 치죠. 근데 네. 연주회 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한다고 했지만 살짝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죠. 뭐 콘서트 같은 데, 팬미팅 같은 데서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기대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9490님께서 유리 누나 항상 웃고 있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컴백 축하해요. 앞으로 활동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유리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그 어느 순간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건 너무 편한 언니가 앞에 있으니까 네.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언니의 몰랐던 취향을 알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좀 많이 편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또 이렇게 최근에 또 영스에서까지 또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도요. 제가 또 영스 이렇게 DJ가 되고 나서 우리 멤버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아우 영광이네요.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또 쭉쭉 나오실 건데 우리 유리 씨부터 이렇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 지금 활동 너무 바빠서 힘드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활동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영스엔 언제든지 또 편하게 놀러와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유리 씨의 행운 듣고 유리 씨 보내드리면서 4부 남의 사랑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에러.